친구들한테 연락이 자주 오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뭘 하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쉬운 대답으로 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자주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친구 수가 저는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연락을 자주 안 해요. 좀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인간이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인간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정해진 그 가끔 이렇게 만나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연락이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하죠. 왜냐면 내가 연락을 자주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접근해야 될 게 그 사람 중에는 그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안 맺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로는 그게 인간관계 욕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막 그 욕구가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만리가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혼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뭐 둘 중에 누가 더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인간관계를 계속 맺고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많이 맺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건 계속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년에도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결국 외롭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반면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외로워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에 이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인간관계에 좀 서툴러도 좀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니쁜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얘기를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게 만든다를 목표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즐겁게 받아준다. 그리고 만났을 때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일단 그것만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파일을 넓혀가고 그러니까 더 새로운 사람과도 그런 인연을 만들고 지금 있는 사람들과도 더 돈독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이런 파이가 있으면 그 파이가 넓고 이미 있는 곳은 좀 깊어지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연락을 잘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니쁜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뭐 사실 고백을 했지만 주변에 연락을 잘 못 하거든요. 실은 안 하는 건가? 근데 그 몇 그룹별로 꼬박꼬박 연락을 돌려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엑스파일 같이 시작했었던 게스트 썰 그 친구가 참 연락을 꼬박꼬박 해줘요. 나는 이렇게 막 찾아서 연락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막 뭐 형님 뭐 하냐고 연락 와서 제가 다음 주에 부산 간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군대에서 만났던 제 군대 후임이다 보니까 그 친구를 주축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서 가장 형이지만 그 모임을 항상 이렇게 뭐 주도한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이렇게 그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썰이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아마 니쁘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이제 그런 관계가 길어지다 보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억울하거나 아쉬운 면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모임을 오히려 주도한다, 내가 이 관계를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